끝이야. 아, 봅시다. 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수금마다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조신이쌤이랑 특강 하게 될 거고, 아마 이, 애들 인원수 문제 때문에 2층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교재 똑같은 거 알죠? 나는 들고 이걸로 어, 그거 뒷부분 이제 할 거니까. 세탁이야, 세탁. 요새 학교에서 요새 하니? 네. 잘 됐네. 거치면 뭐 숙제하기 편하잖아. 네. 수업 시간에 바쁘다. 그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 하진 않아. 근데 하면은 대신 그만큼 더 이제 걔를 밀도 있게 봐야지. 대충대충 하면은 결국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아, 또 알도록 하시고. 조금 뭐 직업생이 있지만 우리 캐릭 잡아도 합시다.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 엄마. 오늘도 날이 원래 이렇게 날씨가 습도가 높으면 더 굉장히 불쾌하고 더워. 쌤도 사실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살찌면서 더위를 많이 타더라고. 아. 자, 오장. 페이지 이제 집합 후 발차례겠죠. 어 뭐냐 은별이는 지난번에 한 거는 너가 그 알아서 듣고 그 다음에 숙제도 이번에 주말에 애들이 한 거까지 부여할 테니까 방학 동안 또 집에서 심심하니까 또 다 할 수 있겠죠. 다 해보고 싶어. 아니야 나 알아야 돼 지금. 눈빛에서 보여 심심하고. 자 16페이지 집합 후 갑시다. 어 일단 이 올림푸스라는 책 자체가 뭐 집합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는 않아. 나는 이거를 한다고 우리가 집합을 통달할 수는 없으나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니까 어느 정도 얘랑 그 쌤이 프린트로 주는 그 라이트 센이라는 문제 풀면서 기본기 정도는 이렇게 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한 달 반 동안 이제 중간고사 부분을 다시 하면 되겠지. 왜? 아이 진짜 필요 없냐? 필요 없다. 그 교무실 가면 있어. 은별이 나. 신앙. 은별이 오면 다시 시작합시다. 수빈이를 불러야 빨리. 오겠지. 아 아닌데? 얘네 오늘 무슨 경기대회 같은 거에서 2학년은 하나 빠졌거든. 혹시 얘도 그거 하나? 저번 주에 했는데 동료야. 그래? 어쨌든 뭐 연락 받은 건 없는데 뭐 일이 있겠죠. 오늘 마음 먹다 했어? 내가 응. 경기대회 하고 싶은데 오늘? 네. 하긴 했어? 헉! 찍고 있어. 나겠다. 너 아까 나왔을 거야. 자, 다시 할게. 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으니 그런 거를 너네가 좀 신경을 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집합에서 쓰는 기호들 몇 개 갑시다. 자 1번에 교집합, 뭐를 교집합이라고 그래? 겹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겹친다라는 표현을 그리고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A 집합에 있다 그리고 B 집합에 있다 이거를 겹친다라고 표현하는 건가 봐, 됐지? 자 그다음에 합집합, 합집합은 뭐니? 간단히 말하면 합친 건데 A 집합에 있거나 B 집합에 있거나를 이제 합집합이라고 부르죠. 됐니?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만 살짝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집합은 뭐야?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차집합의 별표. 자, 차집합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처럼 차, 뺀다는 뜻이거든.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니까 여기다가 살짝 적읍시다. 자, A 그 써져 있는 거는 A 차집합 B 또는 A 차 B라고 보통 읽고요. A에서 B에 있는 원소만 뺀다라는 뜻이야. 됐니? 자, 예를 들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최악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집합 A에 있는 게 누구죠? 1, 2, 3. B에 있는 거. A 교비는? A 여는? 4, 5. B 여. 왜 어렵지 않지, 이런 거? 중학교 때 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A 차 B가 뭐야? 1. 그치? A 차 B 뜻이 뭐라고? A에서 B에 속한 것만 빼는 거. 근데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 A 집합에서 누굴 빼는 거랑 똑같아? 그치.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합집합에서 누굴 빼는 거랑 똑같아? B를 빼는 거랑 똑같지. 이런 두 개의 느낌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집합의 연산성질 쭉 읽어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들 없고 5번에만 좀 별표를 많이 칩시다. 자, 뭔 뜻이냐면 A 차 B랑 A 교 B 여랑 똑같네. 뭔 소리 좀 보자. 자, B 여가 누구니 지금 여기서? 1호랑 A랑 교집합이 누구야? 그게 이거야. 됐니?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수도까지 나와. A 차 B는 A 교 B 여다. 외워 말로. 알겠니? 또는 B 차 A는 어떻게 되겠어? B 교 A 여겠죠. 됐나? 보통 오른쪽 게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게 편해. 다시 A 차 B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벤다이어그램에서 어떤 모양인지 눈에 확 들어오잖아. 나는 그림으로 풀 때 그런 건 좀 유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식을 정리할 때 좀 유리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이라는 걸 잘 빨리 눈치를 채야 문제가 풀린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서로소. 자, 교집합 AB에 대하여 A, 교, B가 공집합이다. 호흡입줄. A, 교, B가 공집합이다. 간단히 말해서 뭐가 없다? 교집합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을 줍니다. 알겠죠? 자, 거기다가 그 표현 위에다가 다른 것도 하나 쓸게. 서로소. 아, 숫자에서 어떤 애들을 서로소라 그러죠? 어떤 애들을 서로소라 그래? 그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 그러죠. 예를 들어 5와 2, 뭐 이런 거. 4랑 6은 아니죠. 2가 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 부르잖아, 숫자에서는. 근데 집합에서는 누굴 서로소라 그래? 교집합이 없는 거. 됐나? 일반적으로 빼내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나? 서로소의 둘이 특이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특이한 거죠. 이런 모양이 특이하잖아. 집합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보통 겹치게 그리잖아, 그렇지? 이런 건 특이한 모양이다. 알겠어? 이해되죠? 보통은 교집합이 있는 모양을 많이 선호하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A에서 B 빼면 뭐 남니? A. 됐어? 서로소란 뜻이야. 그 A 교 B가 공집합이다 위에 쓰세요. 오케이. 어디 잘랐냐? 앞머리? 뒷머리. 뒷머리. 쌤은 제일 무서운 게 나 머리에 써 이 말 너무 무서워. 아직도 기억나요. 염색한 거 못 알아봐가지고 와. 진짜. 네? 아니야. 머리. 자, 보자. 자, 무슨 뜻이라고? A에서 B를 뺐는데 멀쩡해. 그럼 둘이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죠? 반대로 B에서 A 빼도 똑같이 변함이 없대. 둘 다 이거 서로서란 뜻이다. 이렇게도 나와. 알겠지? 나는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분집합과 연산이라고 되어가지고 두 줄 나와 있잖아. 그 두 줄 땅 별표 쳐. A 교 B는 A다부터 그 밑에 줄까지 A 여합 B는 U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두 줄 별표 치시고요. 자, 지금 너네가 이 페이지에서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A차 B가 뭐라고? A차 B가 뭐라고? A 교 B 여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수능까지 나온댔다. 알겠죠? 이거 확률검은 맨날 나와요. 그 다음에 A 교 B가 없다라는 건 사실 좀 쉬워. 굳이 외우라고 안 할게. 근데 다른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어. 외우라기보다는 알아두면 돼. 그냥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두 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럼 뭔 소리인지 살짝 돌아가 봅시다. 그 뭔지. 부분집합 뜻이 뭐였니? 만약에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 그러면 무슨 뜻이야? B의 안에 있는 원소들로 만든 집합이 A입니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특이한 경우 두 개가 뭐였어? 아무것도 안 갖고 만들어도 되죠? 다 갖고 만들어도 되지. 이해됐니? 그리고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도 했었지? 왜 2의 n승인지도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얘기했었어. 그리고 부분집합 중에 얘는 부분집합으로 치기 좀 그래 라고 한 게 뭐야? 원래 자기랑 똑같은 거. 그래서 걔를 뺀 나머지를 무슨 부분집합이라 그래? 진부분집합. 근데 진부분집합은 그냥 무조건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있을 때 빼는 거고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였죠?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해서. 자, A가 B에 속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요거 만족하는 그림 몇 개게? 일단 두 개, 오케이? 왜? A가 쪼맨하고 B가 이렇게 된 게 일반적인 모양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이게 뭐야? 둘이 같은 거. 됐어? 다시. A는 B에 속해요. 그러면 너네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거. 요 그림 말고 또 있다는 거. 뭐가 있다고? A랑 B랑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A가 B에 속해요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거든?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래.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 하나 나와.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잘 찾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는 A가 B에 속합니다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있잖아. A가 B에 속하는 상황은 특이한 상황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야? 특이한. 아니, 일단 이런 거 되게 좋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생각을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제 고치면 돼. 알겠죠? 잘 봐. 집합 두 개 그려봐 라고 하면은 하늘의 원을 두 개 그려봐.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니? 너네가 죽기 전에 집합을 딱 두 개만 그릴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그리고 죽을 거 아니야. H, B는 뭐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1억 명한테 그리라고 하면 그 중에 9,900만 명이 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그런 걸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물론 이것도 일반적이죠. 근데 쌤 말은 1등이 누구냐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가 제일 일반적인 그림. 이상한 거 아니지? 그 와중에 이런 거 개념 좀 얘네보다 없다고. 얘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해됐나? 남자 남자 커플도 있어. 여여 커플도 있고요. 쌤 예전에 여여 커플 맞는 얘기 해줬나? 안 했나? 한 것 같아. 별이 빛나는 밤이랑 아니다. 밤과 음악 사이라고 알아? 밤과 음악 사이라고 가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생들이 좋아하는 노래 나오는 약간 나이트 같은 그런 데가 있어. 홍대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막 되게 많아. 근데 보통 그런 데가 제일 인원이 많이 가득 차 있는 날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이야. 붉은 불토 얘기하는 거야. 붉은 그런 날은 거기 가면 다 토하고 있어. 이래. 왜? 왜 막 이래. 근데 쌤이 이제 여기 불린거 학원에 오기 전에 노량진에서 애들을 가르쳤거든. 거기서 쌤이 일요일날 쉬었어. 일요일? 일요일날 쉬었어. 아, 일요일인가? 일요일인 것 같아. 일요일날 쉬었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쉬었어. 그래가지고 일요일 밤에 친구들이랑 막 술을 먹을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홍대에서 또 빡빡빡 술을 먹으면 나는 별로 뭐 그렇지 않아. 술만 좋아하는데 또 이제 술 먹으면 춤추고 싶은 애들도 있어. 난 춤을 잘 못 추거든. 그래갖고 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또 추고 싶은 애들이 있어. 여자랑 추고 싶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랑 보통 이제 되면 한두 명이랑 만나거든. 그날도 고등학교 친구 하나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어. 이제 친구가 밤과 도박 사이를 가재. 자기가 쏜대. 네가 쏜다면 어쩔 수 없이 난 우정 때문에 갈게. 이러고 갔어. 가서 진짜 갔는데 진짜 한 테이블 있는 거야. 딱 한 테이블. 나랑 친구랑 둘이 갔거든. 근데 한 테이블인데 그 한 테이블이 뭐야? 여자 두 명. 술 빠고 아니 근데 그런데 오는 목적은 하나야. 애인이랑 깨춤추러 오는 경우나 애인이랑 와가지고 춤추면서 뭐야 뭐야 이러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어떤 낯선 이와의 어떤 만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자 둘이면 사실 뭐 100%죠. 그래갖고 이제 친구 이름이 연준이야. 연준아 야 너 우리가 일요일이라도 사실은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다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그래 이러고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바다 같은 데 가면 이제 쌤이 좀 이제 그 역할을 했어. 어떤 뭐 제 친구들이 좀 괜찮은데 한번 우리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말을 제일 잘해서 날 보면 애들이 일단 실망해. 어 뭐야 이러다가 근데 제 친구들입니다 이걸 해야지. 꼬시는 애가 잘생겨. 나 이건데 딱 왔는데 친구들 별로야. 그럼 아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한번 그래도 쌤 그래도 평민이었으니까 그래요 이거 딱 갔는데 친구들이 빡빡빡 이래 빡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효과. 어쨌든 이제 밤사에 가서 원래 내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쌤이 이제 최근 한 2-3년간 급격한 어떤 단백질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자신감을 잃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소개팅이나 사실은 이런 번호 물어보고 이런 것도 이제 못해. 야, 안 돼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뭐야 막 이 얘기는 뭐야 이런 눈빛 싫어서 못해. 근데 친구가 이제 사실은 난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싶었어. 사실은 진짜. 근데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야. 저기 한번 어떻게 안 될까? 너랑 우정을 위해 이렇게 우정을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 지금 그냥 난 술 먹는 게 좋다. 정 좋으면 네가 한번 가봐라 했어. 친구도 근데 사실은 괜찮거든. 괜찮아.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 어 저쪽에 우리 좀 이렇게 우리 돈 잘 벌고 있고 뭐 계산 우리가 해줄 거고 같이 이렇게 사는 얘기 다 힘드니까 힘든 얘기 하면서 이렇게 얘 얘기를 했는데 친구 표정이 안 좋아. 와가지고 술 한잔 딱 하고 까였다 이래. 그러면서 막 나한테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거야. 네가 갔으면 안 까였을 텐데 내가 가서 말 주변도 없는 내가 보고 되니까 까이지 않냐 이런 표정을 나한테 막 원망을 쫙 하면서 술을 쫙 마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봐 우리끼리 마셔 이러고 한 병 정도를 마셨어. 또 내 친구가 술이 좀 취했어. 강돌아 내가 한번 갔잖아. 아예 한번 까였는데 나 뭐 또 가달래. 그래갖고 아 근데 한번 까였는데 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는 어그라 이러면서 그래서 알았어 가서 최대한 정중하게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늘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까여서 나도 우리들끼리 좀 마실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근데 기분이 상하는 거야. 우리가 나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같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 얘기나 좀 하자고 한 건데 막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그런 거면 여자들이 여기를 왜 와?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시시때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근데 그 여자들이 먹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갔다 왔어. 우리가 이제 점점 술이 점점 취해가 화가 나니까 이러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여자가 마주보고 술을 먹고 있었거든. 옆에 앉는 거야. 그 여자의 옆에. 그래서 아 우리 셀카 같은 거 찍으려고 하나 보다 하는데 거기서 뭔가를 둘이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스킨십을 막 둘이 하는 거야. 어떤 그 너네가 봐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술 먹다가 나 잘못 본 줄 알고 윤수아 윤수아 연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내일 저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연준아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야. 쟤네 성향이 우리가 아니었어. 이러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서 또 술 먹고 뻗었잖아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두 명 다 까였지만 그 둘의 성향은 남자가 아니었어. 그래갖고 원래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봐. 그래서 둘이랑 뽀뽀하고 막 쪽쪽 팔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갖고 둘이 되게 좋아했잖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야 쟤네야. 이러고 멀쩡한 애들이었으면 우리 둘이 갔으면 됐어. 이러면서 또 막 그랬죠. 자 어쨌든 남남 커플도 있고 여여 커플도 있고 특이한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귀잖아. 특이한 상황 그치? 그래서 보통 문제 낼 때 특이한 상황을 내. 그래가지고 야 요 특이한 모양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맞지? 어머니 불러와.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아버지 계셔? 아버지 와이프 불러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문제에서. 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꽈서 하는 얘기가 그 두 줄 별표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야.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온다 이번 시험 때. 알겠지? 볼게요. 잘 봐. 천천히 할게. 자 A와 B의 교집합 구하세요. 뭐야? A. 됐어? 잘 봐. 야 A랑 B랑 겹치는 거 구하랬는데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특이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아 A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겹치는 게 그냥 A 자체가 되는구나. 됐죠? 그럼 반대로 둘이 합친 건 뭐가 돼? 그치 이럴 땐 B가 되겠죠. 물론 둘이 자리 바뀌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그 다음 봐봐. A에서 B와의 교집합 빼면 뭐 남아? A차 B 하면 뭐 남죠? 뭐죠? 맞지? 야 A에서 B 빼라는 거는 B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건데 겹치는 게 다잖아. 그럼 다 빠지면 뭐가 남겠어? 근데 아까 A차 B가 뭐라고 했죠? A, 교, B, 여라고 했잖아. 맞지? 똑같은 소리죠? 잘 봐. 등식의 양변이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예의 여집합과 예의 여집합은 어때? 그래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건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도 배워. 근데 알 테니까는 빨리 할게요. 예 여집합 하면은 A는 뭐 돼? A 교가 뭐가 되죠? 얘는? 공의 여는? 괜히? 똑같은 소리다? 이해돼? 그럼 잘 봐. 너네는 A, 교, B, 여를 외워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합집합 있으면 뭘 느껴야 돼? 아 이거 여집합 하면은 그런 모양 되는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거 나와. 얘가 공일 때도 있고 여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 나왔을 때 이해를 하면 돼. 이거 세 개가 쌍이야. 하나 더. 자 A의 여집합은 이거 A 빼고 다지. B의 여집합은 이거 B 빼고 다죠. 누가 더 커? 그리고 A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지. 이해됐나? A 여집합이 요거잖아. 맞아? 그리고 B의 여집합이 뭐야? 이거잖아. 그럼 노란 거는 하얀 거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잘 봐. 원래는 A가 포함되는데 이거는 반대야. 요 정도. 알겠니? 중요해. 이해하고 나오면 뭐가 되는지 그 빨리빨리 하려면 일단 한 번은 외우는 게 좋아. 알겠죠? 외워본 거 없지. 오케이, 거기 나와 있는 건 다 했고요. 여기서 그나마 나중에 제일 헷갈리는 거 누구시냐 이거. 이거 나오면 양변 뭐 해보라고? 어? 어 양변 여집합 취하는 거. 그럼 이런 모양 된다고. 했지? 자 오른쪽 교환법칙 뭐 할 수 있겠죠? 교환.. 아 이거만 알자. 교환법칙 뜻이 뭐야? 교환한 거죠. 교환법칙 뜻이 뭐야? 연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알겠어? 더하기는 연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니? 그래서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빼기는 안 돼요. 안 되죠. 2 빼기 5랑 5 빼기 2랑 다르잖아. 5 빼기 그래. 5 빼기 먹었니? 그래. 5 빼기 1랑 2 빼기 5랑 다르잖아. 그쵸? 생각하지 마 이런 거. 5 빼기. 어쨌든 그리고 빼기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다음 결합 법칙 봅시다. 결합 법칙도 뜻만 알고 가자. 괄호로 묶는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교환 법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똑바로 대답하는 게 하도 없어 보면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결합 법칙?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유사했어. 결합 법칙은 뭐냐면 연산을 몇 번? 두 번 할 때 뒤에 거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예를 들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그럼 1이랑 2랑 먼저 더하고 3 더하나? 2랑 3 먼저 더하고 1 더하나? 상관이 없니? 라고 묻는 거야. 됐어? 이해되죠? 그럼 더하기 같은 결합법칙 같은 경우도 뒤쪽 거 먼저 계산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 해봐야 알아. 다시 교환법칙은 뭐라고? 연산 순서 바꿔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됐지? 결합법칙은 뭐야? 3개 갖고 바꿔도 되냐고 묻는 거야. 됐지? 일단은 괄호를 앞에 씌우냐 뒤에 씌우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게 연산 순서를 바꾸란 소리야. 자, 마지막 분배 법칙 뭐야? 분배 법칙에 더 중요한 건 딱 요거 하나 정도. 자, 3이라고 돼 있고요. x 플러스 1. 요거를 전개하는 게 분배 법칙이지. 됐어? 그럼 얘를 다시 3으로 묶는 건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 알겠니? 요 정도만 알고 있어. 야, 결합법칙은 3개짜리 연산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냐니까. 괄호 나온다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집합 파트랑 다항식 파트에서만 이런 언급이 있는데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은근히 틀려 애들이. 근데 물론 그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지만 분배한 이게 분배고 이거는 다시 묶는 거니까 결합 그게 아니야. 알겠죠? 이것도 분배고 거꾸로 땡기는 것도 문제야. 알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너네가 외워야 될 건 요거 4번의 등호 오르간의 법칙. 그 초등학교 때 오르간 있었니? 오르간 있었잖아. 밟으면서 이거 하잖아. 그런 거 하잖아. 없나? 있지 않았나? 오르간 막 치다가 선생님 오면 혼나고 막 이러잖아. 빨리 그 오르간 몰라? 밟으면서 치는 거 있잖아. 그 약간 전자피아노 같은 막 울리는 그 기억이 있었다고? 있었잖아. 지금도 안 나왔는데? 아니 나왔지. 지금도 있었잖아. 자 보자. 어쨌든 드모르간의 법칙 뭐야? 봐봐.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을 처리하는 방식이야. 자 일단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전개할 때 우리가 새로운 걸 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아니야? 여기다가 EAB가 붙는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중2 때 배우잖아.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뭐, 교, B라고 돼 있는 거에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을 마치 전개하듯이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전개할 때 누구도 바꿔주는 게 중요해? 가운데 놈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럼 잘 봐. 드모르간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여집합을 전개시키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뽑아내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알겠어? 그럼 마지막 하나. 여집합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죠. 그래서 전개를 할지 뽑아낼지는 너네가 여집합을 적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A여, 교, B에 여라고 돼 있고 여기도 여라고 돼 있으면 전개하는 게나 안 하는 게나? 하는 게 낫지. 됐어? 그 다음에 위에 거 같은 건 전개하는 게나 안 하는 게나? 안 하는 게 한 거야. 됐죠? 그 여집합을 없애는 방향으로 너네가 잘 조작하면 돼. 드모르간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5까지 갑시다.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됐거든. 색깔했는데 한판이 됐어. 이게? 그렇게 안 돼. 네. 자, 보자. 충격적인 일인데. 자, 보자.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 NA라고 표현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NA와 NB를 더하면 NA 합 B가 된다고 쓰면 미리 말해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릴 때도 있는 거야? 그치. 틀릴 때도 있는 게 원래 맞죠. 틀렸다가 아니야. 그치? 언제 이게 성립해? 겹치는 게 없을 때, 서로 소일 때, 그렇죠? 그럼 달바 원소의 개수를 더하세요 또는 이거 합친 걸 구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따져야 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일단 개념이 중요한 건 그거야. 공식 외우는 것보다. 알겠죠? 그럼 볼게. 여기 A개가 들어있고 여기 B개가 들어있고 여기 C개가 들어있어. 쌤이 주말에 이번에 집 갔다 왔거든.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 내가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좀 더 쉬게 이래. 자, 어쨌든 이게 쉬게. 미안하다 나도. 자, 그럼 볼게. 이 그림에서 지금 N, A는 몇 개야?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개죠, 그쵸? B개. B개 좋아? 야, 이거 아니야. NB는 몇 개야? 그래서 NA 더 근데 내가 원하는 NA 합 B는 지금 몇 개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개잖아. 됐니? 얘는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를 더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쪽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더하고 요쪽에 있는 것도 더해지면 누굴 두 번 더했으니까 그래 겹치는 걸 두 번 더했으니까 걔를 이렇게 하나 빼줘야 된다라는 거 되니? 이상하지 않죠? 이거를 틀리면 그냥 뭘 마셔 똑같은 걸 알겠죠? 틀릴 일이 없어. 너네 언제 틀려? 이거 되니? 일단 보자. 봐봐. 공식 외우는 건 일단 개 쉬워. 잘 들어. 이거 먼저 보자. A 합 B 어떻게 구해? 하나짜리 다 더해. 두 개짜리 다 빼. 두 개니까 두 개밖에 없지. 이해돼? 아니. 봐봐. NA, NB 이게 하나짜리야. 그리고 A 교 B, B 교 C 이런 게 두 개짜리라고. A 교 B 교 C 이게 세 개짜리. A 교 B 교 C 교 D 이게 네 개짜리. 됐지? 두 개짜리 합집합 구하래. 어떻게? 하나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는데 하나짜리는 NA랑 NB고 두 개짜리는 A 교 B밖에 없죠. 세 개짜리 어떻게 해? 하나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고 세 개짜리 다 더하면 돼. 뿔마 순서야. 집합론 가면 다 배워. 그래서 N개의 집합까지 따르게 구해. 근데 너네는 안 해. 고등학교 때 세 개밖에 안 해. 내가 알려는 줄게. 집합이 네 개야. 어떻게 해? 한 개짜리 다 더해, 두 개짜리 다 빼, 세 개짜리 다 더해, 마지막에 네 개짜리도 다 빼면 돼. 다섯 개짜리 집합 어떻게 해? 하나 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더하기 빼기 순서가.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우는 건 일단 말은 안 돼. 한 번만 써볼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에서 누굴 뺀다고? 두 개짜리 다 뺀다고. A 교 B, B 교 C, C 교 A.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더하면 돼? 세 개짜리 더해주면 된다. 이게 뭐라고요? N, A, 합, B, 합, C라고. 됐어? 못 외우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잘 들어. 이 문제는 두 종류야, 보통. 그림, 즉,
집합 문제 보통 두 개야. 식값도 푸는 거, 그림 값도 푸는 거.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을 뜻하죠? 쉽게는 벤 다이어그램이 쉬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리지만 공식으로만 풀리는 문제도 존재해.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편해. 알겠지? 모델을 본 거 아니잖아. 중딩 때 경험했는데. 그냥 경험만 하자. 당연히 중요한 건 이걸 외워서 이걸 모르진 않아. 근데 3일이 사는 거 같냐? 자, 보자. 자, 마찬가지로 가봅시다. 중요한 거는 웬만한 거는 그림 빈칸 채워넣기랑 공식으로 다 풀리거든. 근데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된다는 개념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도 존재해. 그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해볼게. 알겠죠? 자, 일단 여기도 A, B, C, D, E, F, G. 됐나? 그럼 A, B, C, D, E, F, G가 A와 B 합치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A, B, C를 다 더해야 빠짐없이 더해지겠네? 됐니? 봅시다. A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은별아 그런 거 귀여운 게 아니야. 하도 뭐야 그거는. 아니 그 내가 쌤이 그래도 귀여운 거 많이 봤었거든 예전에. 근데 그런 거는 보통 귀엽다기보단 좀 잘 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원래 한 번 갖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한 세 번을. 식탐이 있구나 조금. 근데 여자들 이렇게 쪼개서 먹기도 하고 뜯어 먹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어우 엄청 놀랐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많이 먹어. 자 이게 지금 뭐야? NA랑 NB랑 NC를 더한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더 들어갔나 봅시다. ABCD에 EF인데 여기 지금 BC가 또 들어갔죠. 그쵸? 맞나? 그 다음에 EF, G인데 여기 CBF가 또 들어갔네? 됐나? 이해되지? 다시 지금 요거 4개씩 더한 거야. 그리고 12개인데 ABCD, EFG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ABCD, EFG 말고 지금 여기 5개가 더 더해졌다고. 이제 뺄 거야. 됐나?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빼는 단위는 이제 두 개짜리 A 교 B 하나 뺍시다. 지금 B, C 빼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A 교 B를 빼보자. B 더하기 C. 그 다음에 C, F도 빼자. 여기 F 하나 빠져야 되잖아. C, F, 그쵸? 마이너스 C 플러스 F도 뺐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D도 하나 빼야 되죠? 그래가지고 C랑 D도 또 빼자. 됐니? 이게 뭐 한 거야? 하나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뺀 거야. 됐죠? 근데 문제는 다섯 개 빼야 되는데 몇 개 뺐어? 여섯 개 뺐죠. 그럼 확인해봅시다. 이거 B 더하기 C랑 요거 B 플러스 C랑 같이 없어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거 C 플러스 D도 여기 C 플러스 D랑 없어진 거 맞네? 근데 여기는 F가 여기 F는 괜찮은데 요 C를 하나 더 뺐죠. 그러므로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 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에서 끝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C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주려면 다시 플러스 C 해줘야 되네. 이게 뭐야? A교 B교 C죠? 됐니?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는 한 개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고 세 개짜리 다 빼는 거야. 아니 다 더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한번 이렇게 아 이거를 더하면 교집합끼리 한 번씩 더 겹치긴 하는데 교집합을 다 빼고 나면 이 C가 하나 모자라는 거 하나 더 해줘야 되는구나 정도 살짝 계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여집합은 전체 빼기 A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 밑에 거 별표 치세요. A차 B가 NA 빼기 NB가 아닌 거지. NA차 B 그럼 뭐여서 뭐 빼야 돼? A에서
교집합을 빼거나 전 합집합에서 B를 뭐 둘 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둘 다. 아, 약간 그 신현이 사진 정 생각난다. 시리즈에요, 시리즈 또 있어요. 나도 보여줘. 옛날에 똥머리 할 때. 나 이런 거 꽤 많아 했고. 자, 뒷전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유형 문제 쌤이 하나씩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확인에서는 필요한 거 정도 풀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뒷장에 있는 고난도랑 수능 유형 풀고 끝내는 걸로. 조금 빨리빨리 나가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다 풀어요? 어, 좀 쉬운 건 안 풀 거고 네.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다 풀려고 할 거야.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한. 교무실에 있을 거야. 그렇게 수업 시간에 뭔가를 벗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을 사실 지키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할애해서 더 내가 뭔가를 사오는 거. 쌤이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봐주고 싶은데. 그거로 인해서 수업 시간이 이제 추가로 자꾸 방해를 받으면 쌤이 속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대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흘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미리 내가 휴지 같은 걸 준비하면 싫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치? 처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조금 뒷일도 좀 생각을 하는 게 또 우리 또 다 먹었어 걸 빠져나가고 갑자기 아, 다 먹었어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데 아쉽네요. 아. 자, 보자. 자, 1번부터. 자, 우리 반에 있는 지금 현재 7명인데요. 그렇죠? 이 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2명을 알려줬다는 말은 5명. 그렇지. 좋아하는 5명을 알려 준 거랑 같죠. 맞지? 됐나? 2명이 누군지는 내가 얘기했지. 부담이고 1번에 뭐라고 돼있어? A의 여집합이 뭐래? 1, 2, 3, 7. 그럼 반대로 뭘 알려준 거야? A를 지금 알려준 거죠. 지금 A, 그 전체 집합이 1부터 8이잖아. 근데 A여가 1, 2, 3, 7이란 거는 A가 뭐다? 4, 5, 6, 8이다를 알려준 거죠. 마찬가지로 B도 2, 5, 7, 8이다를 알려준 거지.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뭐 써보면 틀리진 않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유형 2 별표. 지난 시간에 쳤던 별표 중에 요거랑 유사한 게 12페이지 볼래? 12페이지에 7번이랑 유사한 거죠? 물론 7번이 난이도는 좀 있었어. 요거 문제, 그 문제는 사실은 집합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3이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외우지 마. 단,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법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개가 홀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였나 좀 생각은 해봐야 나중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외울 순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지금 유사한 게 유형 2. 물론 더 나올 가능성 높은 건 유형 2죠. 됐니? 보자. 2. 2번이란 뜻이야. 자, 지금 A가 10 이하의 소수니까 누구 있니? 1은 아니야, 소수가. 2, 3, 5, 7. 그쵸? 자,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니까 B라는 집합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조건의 집합이 나와 있으면 다이어리 보고 가는 게 편해. 몇 개 안 될 때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이게 B의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A차 B랑, 자, 중요한 표현 두 개를 우리가 하면 돼. A차 B랑 누구랑 계산하죠? X라는 집합이랑 합했더니 누가 됐어? 그래,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두 집합을 합쳤더니 한 집합이 돼버려. 특이한 경우, 안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 근데 둘 중에 합해가지고 인업이 돼버리려면 어떤 상황이 됐어? X가 얘를 이렇게 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A차 B가 X 안에 포함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해됐나?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론 뭐 얘랑 얘랑 같은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형태라는 거를 지금 준 거야. 됐죠?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뭐라고 돼 있니? 이번에는 A랑 B를 합친 거와 X를 교집합 구했더니 누가 나와? 마찬가지로 X가 나와. 합친 거랑 X랑 겹치는 게 뒤에 놈이 나왔다는 거는 특이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특이한 거라니까. 야, 나랑 너랑 겹치는 걸 찾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너랑 나랑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찾아봤어. 그러면 나는 치킨을 좋아하고 너는 피자를 좋아할 수 있지. 응? 서로 사랑이 너무하잖아. 뭐라고? 서로 사랑이 너무하잖아. 아니, 서로가 아니잖아.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뭐야? 조금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해줘야 돼. 알겠지? 뭔 소리냐면 너랑 나랑 겹치는 게 좋아하는 취미가 겹칠 수 있잖아. 맞지? 아니 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안 맞는 게 많이 있겠죠. 아이 착하네. 봐봐. 너랑 나랑 어떤 아니 너 먹는 뭐 먹는 게 처음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초콜릿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겹치잖아. 그쵸? 이해되나? 너 치킨 싫어해? 치킨 보면 막 화가 나니? 좋아해? 삼겹살 안 좋아해? 고기는 그냥 그래? 콜라? 안 좋아해. 안 돼? 뭐 좋아해? 얘기해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아빠 좋아해. 나도 아빠 좋아해. 아빠라는 사실을 갖잖아. 너는 너네 아빠를 좋아하고 나는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 사실이 같잖아. 너 남자지? 나도 남자지. 맞나? 너 머리 까만해? 난 머리 까매. 손가락 10개지? 나도 10개. 콧구멍이 있다고 보자. 너랑 너랑 나 너 같은 애랑 같기 싫은데 너랑 나랑 공통점이 있다. 이해돼? 그래, 그런 걸 이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너랑 나랑 겹치는 거를 찾았다? 너랑 나랑 겹치는 걸 찾으래. 근데 그게 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맞지? 아니 너가 갖고 있는 게 다 나한테 다 있어. 그럼 이상한 거잖아. 어? 아니 뭐 부자랑은 상관없죠. 어쨌든 둘이 겹치는 걸 찾으면은 아까처럼 몇 개 안 나와야 돼. 넌 아이스크림 싫어한다며. 난 좋아해. 초콜릿 좋아하지. 난 좋아해. 몇 개 겹치고 원래는 많이 안 겹쳐야 돼. 근데 둘이 겹치는 거 찾았더니 얘한테 있는 게 다 나왔잖아. 이상한 거라고. 알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둘이 겹치는 걸 찾았는데 얘가 나왔어. 누가 작은 거야?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요게 아니 얘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X가 A 합 B라는 놈 안에 들어있어야 되네. 어? 근데 잘 봐. 1번 AND 2번이냐 1번 OR 2번이냐 AND. AND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문제도 둘 다 만족하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었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A차 B라는 그 집합은 X에 포함이 되지만 X는 A합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뜻이네.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온 C, B, A랑 같은 뜻이라고. 됐나? 근데 A차 B가 지금 누구야? 2, 3, 5, 7에서 겹치는 거 빼면 누구 남니? A에서 B를 빼는 거야. 5, 7. 5, 7. 됐니? 이해되죠? 네. 자, X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건 뭐야?
1, 2, 3, 4, 5, 6, 7, 10. 됐나? 자, 그럼 잘 봐. X 안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해?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즉,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집합의 뭐 중에? 두분 집합 중에 누구는? 5랑 7은 어때야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다른 놈들은? 상관없지. 됐나?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 중 두 개는 상관없으니 나머지 여섯 개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2에 6승계가 된다고 했죠? 64. 그 다음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2에 5승이 얼마지? 32. 외워. 2에 10승은? 1024. 두 개 외우세요. 왜? 2에 6, 7 또는 9승, 11승 이런 거 나올 때 여러 번 곱하기 싫잖아. 너네 2의 3승이 8이고 2의 4승이 16인 거 모르면 꺼져, 알겠지? 근데 그거 말고 6승이나 7승이나 8승이나 9승이나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 두 개 정도를 외우고 그 사이에 뭐가 있나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9승 찾아. 그러면은 2의 10승이 1024니까 2로 나누는 건 할 수 있잖아. 512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야 돼요. 2부터 이렇게 계속 2씩 곱하지 말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내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자. 쉽기는 쉬워. 정리냐? 저거 진짜. 맞아 맞아 그거 맞아서. 근데 이제 어떤 게임에서 그 저글링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코바 이래. 로드 더.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 기숙사에 살았어. 집은 강원도 철원인데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좀 약간 용이었거든. 그래서 춘천에서 이 기숙사 생활 막 공부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기숙사 친구랑 같이 써야 돼, 방을. 혼자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구랑 하는데 그 친구랑 남자랑 이제 둘이 썼는데 이게 당연히 같은 방을 쓰면 친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어. 그쵸? 근데 싸웠을 때 사실 제일 이제 잘 풀리는 게 먹을 걸로 좀 잘 풀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랑 이제 준영이랑 좀 서먹해졌어. 라고 둘이 막 어? 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싸운 거야. 이게 비빔밥 같이 먹다가 얘가 내 계란 딱 먹어가지고 내가 빡쳐서 얘랑 나랑 싸워. 근데 사과를 할 때부터 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이렇게 톡톡톡 먹다가 좀 먹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비빔밥 정도면 과자 정도에 풀리지. 그냥 과자 하나 먹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둘이 이제 치킨을 먹는데 나는 얘를 배려했는데 얘는 배려가 없어. 쌤이 사실 그 치킨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좀 있는데 제일 나는 물론 치킨에 버릴 부위는 없다고 생각해. 물론 굳이 좀 번거로운 게 난 목은 좀 먹기가 번거롭긴 한데 일반적으로 난 치킨에 있는 부위 중에 버릴 부위는 없어. 그래서 목이 다리나 날개만 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치킨은 그 나름 그 왜 어떤 등산을 간다고 쳐도 쉬운 코스가 있으면 어려운 코스도 있고 쉬어가는 코스도 있고 바람이 시원한 곳도 있고 하여튼 막 다양한 거잖아. 치킨의 다양한 어떤 그 어떤 조각들마다의 매력이 있는 거야. 그치? 아주 청순한 조각도 있고 아주 그냥 뇌세적인 조각도 있어. 아주 막 이런 거 김해도 있고 아이유도 있는 거지 조각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 지론은 그래. 가슴살 같은 거 있잖아. 퍽퍽한 살. 고살은 사실은 식으면 좀 맛이 없어. 그거 맞아. 너네 닭가슴살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봐. 무슨 맛인가. 굉장해. 근데 닭가슴살도 뜨거울 때 그 역할을 해. 그러니까 걔는 뜨거울 때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리나 어떤 그 넓적다리 같은 요런 부분이나 날개 같은 건 뜨거울 때나 식을 때나 맛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어떤 만족감을 비슷하게 줘.
뜨거울 때 주는 만족이 120이라면 식어도 걔는 거의 90은 주네요. 근데 닭가슴살은 뜨거울 때는 한 나에게 70을 주지만 식으면 걔는 5를 주는 애야. 아니, 이런 애는 그냥 식으면 안 돼요. 이해하죠? 저 봐, 저거. 근데 그래도 나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나 선생님 먹을 때 항상 치킨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가슴살이야. 가슴살을 쫙 먹고 나서 이제 쉬어가야 되잖아. 다리 하나 촤 먹어줘. 다리 하나 먹고 빨리 온다 또 아 침 나온다. 어쨌든 다리 하나 쫙 먹고 너네도 알다시피 치킨의 모든 조각은 두 개씩 있어. 왜냐면 치킨 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믿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다리가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하지 않아. 다 두 개씩 있어. 목만 하나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먹는데 사실 날개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넓적다리도 두 개, 가슴도 두 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분명히 내가 처음에 가슴을 하나 먹고 이제 뭐 좀 이제 가슴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뻑뻑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 그 부분은 또 하나 먹고 두 개를 먹었잖아. 그래도 두 개를 먹었겠지, 그치? 근데 친구가 먹은 그 뼈의 모양이 좀 이상해. 둘 다 다리 같아. 조금 일단 설마. 설마. 날개를 하나도 먹었어. 이 친구가 뭘 먹어? 다리 다음이 원래 넓적다리라고 먹었을 때 요만한 뼈 하나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요만한 뼈에 요만한 뼈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달려있는 요런 부위가 있어. 요게 아주 게이득이야 진짜. 요기가 딱 먹으면 그 다리 이상으로 사실은 좀 어떤 만족감을 주는 애거든. 요게 사실 닭을 내꺼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맛있는 조각이 보여. 근데 내가 날개를 먹는 동안 친구가 요거 하나 먹은 느낌이야 딱. 그리고 또 딴 거를 또 먹고 아, 좀 쎄 해가지고 봤더니 또 이거. 이런 건 좀 안 풀려. 이거는 과자 같은 걸로 안 풀리지. 그럼 이제 얘기 안 해. 그리고 이제 딱 일단 조용히 다 먹어. 다 먹고 조용히 치우고 이제 그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데 친구가 이제 보통 나는 과자를 주면 처음 먹으면서 풀리니까 과자를 갖고 와. 보라 들었어.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해?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과자 먹어. 안 먹어. 이빨 닦았잖아. 딱 직감해. 아 많이 미쳤다. 과자로 안 된다. 근데 과자는 이제 뜯었잖아. 그럼 뒤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왜 이러고 있어? 그럼 난 공부하다가 아이 진짜 막 이런 거 이거 하고 막 이거 싸우고 막 싸우다가 걔 다리 두 개 먹었잖아! 이러고 나 그럼 다음에 네가 다리 두 개 먹어 그러면 콜? 그리고 아이 진짜 병신이 따로 없지.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옛날 그런 일이 생각나잖아. 봐봐 집합 문제 푸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 있다고. 뭐? 그리는 거랑 식으로 푸는 거. 됐니? 보통 뭐가 편해? 그리는 거. 그리고 싶니? 어우 최악이야 그치? 근데 봐봐 그릴 수 없을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상상되는 그림으로 풀면 돼. 근데 상상이 돼? 되면 해. 근데 되면 해. 근데 난 안 돼. 때문에 평화 평민이거든. 그러니까 안 맞죠? 되는 사람은 생각하세요. 근데 안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됐나? 그럼 봅시다. 봐봐. 이거랑 이거의 합집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모든 문제 풀 때 유사한 거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를 뭐 할 거야? 뽑아낼 거야. 알겠니? 이해 됐나? 그럼 봐봐. A 교라는 거를 뽑아내시면 얘는 뭐 남아? B. 그리고 얘는 뭐 남아? B 여집합이라고 있는다. 그다음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럼 잘 봐. 이걸 다시 전개시키면 이렇게. 또 전개시키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됐나?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이해됐니? 그럼 위에는 A 교가 두 번 쓰였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네 개인데 밑에는 A 교가 한 번 쓰였으니까는 문자가 세 개니까 얘보단 얘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되니? 그럼 식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는 얘가 좀 전에는 몰랐는데 졸라 쉬우네. B와 B의 열을 합치면 뭐가 돼? 전체. U, 그쵸? U와 A의 교집합은? A. 그치. 왜? A가 속해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중괄호가 전체 뭔 거야? 아, 그러면 뭐라고 쓴 거야? A합 B라고 지금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래? 그래,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합쳤더니 B야. 누가 커? B. B.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A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아주 더럽게 한 거야. 근데 이건 얘는 쉽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냥 뚝 나와 있으면 돼요. 됐나? 왜? 이거 이렇게 아니야? 이 중괄호에 이렇게 주의할게요. 주의할게. 이 중괄호에 중괄호. 쌤이 이거 괄호 이렇게 헷갈리겠습니다. 주의할게요. 어쨌든 봐봐. 그래서 A가 B의 도전집합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알겠지? 근데 보통 이걸 만족하는 식서라 그러고 1, 2, 3, 4, 5에 아까 우리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거 있지. 그 중에 하나가 껴있어. 알겠나? 보통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4개는 B가 A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하나만 A가 B에 포함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동전 문제의 교훈은 뭐냐면 식이 조금 너저분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뽑아내는 게 편한지 아니면 전개시키는 게 편한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여러 개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거는 적응이 될 거야.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가 정해진 건 아니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생각할 거리를 내가 좀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자, 전체 집합이 누구시래? 1, 2, 3, 10, 그쵸? 일단 C는 싫다. 그리고 A는 1, 2, 3, 4라고 돼 있고, 자, B와 C는 나와 있지 않지만 B, 교, C가 얼마래? 1.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어. 그치? 자, 근데 밑에 마찬가지로 좀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A, 교, C의 역, 그 다음에 B네. B의 역,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 C의 역. 봐봐. A차 B라는 뜻 알겠지? A차 C라는 거 알겠지? 어? A차 B랑 A차 C 합친 그림 그릴 수 있긴 한데? 맞지? 근데 그럼 봐봐. 얘를 그려서 풀어도 답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나는 이런 식이 주는 뉘앙스를 딱 보니까 이거를 묶어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묶어내볼래. 이건 자기 맘이야. 이대로 그냥 그려가지고 풀어도 돼. 빈칸 채워넣기 해서. 근데 지금 B랑 C를 내가 좀 알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렸을 때 비교시만 있으면 얘가 A교 비교시인지 그냥 비교시에만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래서 식으로 한번 뽑아내보려고. 그럼 A교를 뽑아내면 누가 들어가? B, 여, 합, C, 여가 돼. 이건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네요. 그쵸? 근데 얘기했지? 여집합이 많으면 줄이는 게 편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여집합을 뭐 하고 싶어? 뽑아내고 싶은 거죠? 이해됐나? 그럼 뭐 하고 싶어? A, 교고, 얘는 B, 얘는 교, 그리고 C의 여가 되는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거든. 1이네? 그럼 걔... 아 근데 봐봐 잘 봐. A를 알고 있고요 B교 C를 알고 있지. 그럼 B교 C의 여도 아는 거죠. 됐나? 그럼 A랑 B교 C의 여의 교집합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차. 그래 이거 A차 응이잖아. 그쵸? A교 응의 여는 뭐야? A차 이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그냥. 됐니? 그리고 이거를 교집합으로 다 구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됐나? A, 교, 응, 여가 뭐야?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치? 됐나? 이거 외우라고 한 거야. 알겠죠? 외우셔야 돼. A차 B, A, 교, B, 여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 순간 그거다. 근데 봐봐. A, 교, B, 여가 유리할 때는 식으로 풀 때 유리해.
A차 B가 유리할 땐 벤 다이어그램에서 유리해.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는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다. 어쨌든 얘에서 얘 빼니까 답은 2, 3, 4. 됐나? 도화했으니까 2, 3, 4 넣으면 9 되겠죠? 5번. 자, 전체가 20개, A가 9개, B가 7개야. 됐니?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봐, 잘 봐. 여집합이 맞네요. 그럼 여집합 뭐 하고 싶어? 여집합으로 드모르간으로 처리하고 싶지?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으로 처리하고 싶죠? 그러면은 A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겠네? 맞니? 그게 몇 개인 거야? 6개. 그럼 잘 봐. 합집합의 바깥쪽이 6개입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합집합은 몇 개인 거? 전체가 몇 개니? 그래, 전체가 20개니까 반대로 그 합집합은 14개라는 거를 지금 알려준 거죠? 됐나? 근데 합집합은 원래 어떻게 구해? A랑 B 더하고 두 개짜리 빼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만데? 14 되려면 교집합이 얼마여야 해? 2여야 하죠. 교집합 구하는 건가? 아, 근데 A차 B 구하는 거네.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 A에서? 아, B를 빼면 안 되지. 교집합을 빼는 게 A차 B죠. 됐나? 그래가지고 어디야? 9에서 2 빼니까 몇 개? 7개. 자, 6번. 자, 봐봐. 봐봐. 앞으로 많이 있을 거야. 앞으로. 여기는 남자, 여자와 안경 쓴 거 안 쓴 거 있지. 달아놓을 수 있죠? 집합 몇 개 필요해? 다시.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있죠? 남자, 여자 있지? 집합 네 개 필요한가? 두 개. 두 개. 어떻게 두 개 필요해? 안경 쓴 거. 안경 쓴 거. 남자. 그치? 여자는 필요 없어. 그럼 봐봐. 남자의 여가 뭐야? 여자. 그래서 봐봐. 남자라는 집합과 안경잼이라는 이 집합이 있으면 이거 뭐야? 여자. 여자와 눈 좋은 여자. 그렇죠? 이거 남자. 눈 나쁜 남자 새끼, 그렇지? 아니죠, 눈 좋은 새끼네. 눈 좋은 남자, 그렇지? 너 노래 제목 같아. 눈이 좋은 남자. 어쨌든 요건 뭐야? 눈 나쁜 남자, 그렇죠? 요거는 안경 여자. 눈 나쁜 여자. 남자 아니고 안경 썼잖아. 눈 나쁜 여자. 너 알겠지? 너랑 수빈이 눈 아빠야. 아프다고? 아빠. 아빠라고? 아빠. 약간 컨셉 아니지? 나 아빠. 사장님 아빠요. 한국인이면 발음 좋아야 돼. 자, 어쨌든 봐봐. 잘 봐. 한 집단을 어떤 하나의 분류 집단으로 나누려고 해. 남자와 여자. 근데 둘은 무슨 관계야? 여집합 관계죠. 그러면 집합이 두 개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필요한 거야. 왜? 그럼 남자 바깥이 뭐니까?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라는 카테고리로 하나 나눌 수도 있고 안경 낀 거 안 낀 걸로 나눌 수 있죠? 됐나? 그러면 그 분류 기준이 두 개인 거지. 그러면 집합은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아, 미안. 두 개. 됐니? 그래가지고 그 여집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됐죠? 분류 기준이 몇 개냐로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ABC라는 집합 세 개를 쓰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남자, 여자, 안경 낀 거 안 낀 거, 모쏠 안 모쏠 뭐 이런 거. 네, 기운들 내. 이전에 뭐 나겠죠. 자, 어쨌든 6번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총 몇 명? 총 몇 명? 아니, 20명은 어디 있어요? 20명. 귀신 보는 거 아니지? 아, 니트가 맞아, 니트가. 그래, 잘했어. 30명. 됐죠?
자, 30명 중에 잘 봐. A 놀이공원 가구 안 가구로 한 게 B 놀이공원 가구 안 가구로 한 게인 거죠. 됐니? 그러므로 집합은 몇 개 필요하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A. A 이 어디야 이거? 에버랜드죠, 그쵸? 자. 힘들어서 그래, 나도 집에 가고 싶어서. B는 뭐야? B 없나? B 없니? 베리비안 베이? 자, 어쨌든. 이걸로 합시다. 자, 보자. 그냥 해줘. 어? 자, 어쨌든. 어? 에버랜드랑 베리비안 베이를 갔어. 그래갖고, A 간 애가 몇 명? 그래, 강한 애들이 갔다 왔어. A 갔다 온 애들이 18명. 18명. 다음에 B 갔다 온 애가 몇 명? 2명. 너네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대답하는 거지, 그냥. 뭐, 너 그거 알아? 몰라. 이거야. 아, 맞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아니? 그 얘기 들었어? 어. 네가 하려는 얘기 무조건 들었어. 자, 어쨌든 보자. 요렇게 했는데, 모두 갔다 온 애라는 거는 뭐야? 무슨 집합? 교집합이 몇 명? 14명. 14명. 끝났네. 요거 몇 명? 4명. 그래, 요거 에이버랜드만 가네고, 얘기는? 어, 베리비안 베이만 가네들. 그쵸? 얘는 뭐야? 여기도 갔다 와, 여기도 갔다 와서 난리를 친 애들이야. 24명이네요. 그럼 바깥이 몇 명? 6명. 6명. 그래서 둘 중에 아무것도 못 간 불쌍한 애들은 몇 명? 6명. 안 간대요, 근데. 그 다음에, 뒷장. 쌤이 22번 이랬다. 22페이지에 7번 하나만 좀 풀어줄게. 이거 별표 쳐라.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엄청 잘 나와. 나머지 7개 너네가 풀어보세요. 풀만 하니까. 잘. 그래. M-E-R-S를 뭐라고 하는 거야? M-E-R-S? 메르스? 메르스? 왜? 왜 이건 영어. 지수야, 증명 왜 그래? 왜 근데 모르다고. 보자. 아, 왜 그랬어? 내가 쌤 대학교 나왔어. 자, 전체가 50명, 그쵸? NU가 50.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니? A. NA가 몇 명? 26. 26명. 그리고 NB는? 자, 그럼 보자. 자, 문제는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와 제일 적을 때를 구하여라. 아마 좀 중학교 때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잘 봐. 얘와 얘의 교집합은 정해진 게 아니라면 변할 수 있지. 어떤 변하는 값 중에 제일 컸을 때와 제일 작을 때가 존재한다면 엄청 문제 내기 좋아하는 내용인 거야. 최대값, 최소값. 알겠나? 자, 그럼 보자. 외우지 말고 상황을 기억하자. 자, 교집합이 점점 많아져서 제일 많을 땐 어떤 상황? 포함됐어요. 어? 포함돼요. 그래, 하나가 하나에 포함돼요. 됐어? 문제풀이가 중요하죠.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외우는 것보다 상황 이해가 더 중요해. 성향상 돌릴 때 어떤 표정인지 아니? 이렇게 고개는 이미 돌려. 근데 눈은 떠야 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내 성의를 가만 보면은 돌아와야 돼. 맞아. 사람이면 지혜야. 이러다가 또 눈치를 안 주면. 그러다 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자, 봅시다. 얘네들이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서 언제가 제일 많은 순간이라고? 얘가 더 적네요, 그쵸? A가 B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많다고. 됐니? 그럼 여기 몇 개? 26개. 여기 몇 개? 1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나? 없죠? 이해됐니? 두 번째. 제일 적을 때도 알아야 돼. 됐니? 제일 적을 때는, 일단 교집합이 없다고 쳐보자. 돼, 안 돼?
아, 안 되죠. 왜? 우리 더하면 50을? 그러니 속상하지만 겹치긴 겹쳐야 되네. 그럼 뭐야? 합집합이 딱 뭐가 될 때? 어, 이게 될 때가 제일 그 교집합이 적을 땐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니까? 63이니까 교집합이 몇 개일 때가 제일 작은 거야? 어,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13, 여기 13, 그 다음에 여기 24. 이렇게 될 때가 지금 제일 큰, 제일 교집합이 작은 거죠. 그리고 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됐나? 이해되니? 그 다음에 교집합이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는 순간, 봐봐. 여기가 14가 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돼? 얘는 12가 되는 거죠. 정해져 있잖아. 얘는 뭐가 돼? 23, 23이 되지. 그럼 잘 봐. 하나 늘었고 두 개 줄었지. 밖에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해됐나? 이 교집합이 늘어나면 여기 하나씩 반대로 늘어나는 거네. 그치? 이해되죠? 그러므로 두 개의 교집합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물론 그 얘네들이 더했을 때 50보다 작으면은 서로 소일 때가 제일 좋은데 그건 나오진 않겠죠. 쉬우니까 제일 교집합 많을 때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제일 교집합 없을 때는 그 두 개 합쳤을 때 딱 요거 될 때. 알겠지? 중요한 문제고요. 쉬었다가 뒤에 어려운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서술형 옆에 있는 네 문제는 뭐 이렇게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숙제로 풀리도록 합시다. 여기. 여기 한 페이지만 하면 끝나요? 네. 집에 가요? 네. 여기 가능? 가능? 안 가능해. 아, 그럼 뭐해요? 아니, 풀면 시작할게. 어려워. 아, 풀어요, 이거? 아, 어려운 것만 풀 거야. 근데. 아, 근데 집합 수능 안 나온다면서요? 집합? 누가 그래? 수능이 안 나와서. 수능이 안 나오잖아. 나오나요? 수치 나오잖아. 문과는 나오고, 문과는 아예 수능이 나와. 그리고 이과는 개념이 나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직각삼각형 빗변기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지. 그거 중상수학이잖아. 나왔나와? 나와.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운 직선, 점, 원 나왔나와?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 요 앞에 문제 한번 볼래? 3번 봐봐, 3번. 23의 3번. 아니다. 23의 1번부터 봐봐. 자,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X의 범위로 돼 있어. 됐나? 근데 합집합은 얼만큼이고 교집합은 얼만큼이다라고 돼 있죠. 맞니? 근데 그게 부등식 문제잖아. 근데 답을 쓸 때 뭐라고 했어? 그 집합에 속하는 정수의 합을 쓰세요라고 돼 있지. 이건 집합 문제야, 부등식 문제야? 집합. 알겠니?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물음이 뭐냐가 그 이제 영역이거든. 그럼 얘는 부등식이 섞인 집합 문제인 거야. 옆에 3번 봐봐. 아, ABC라고 돼 있는 거 지금 집합으로 표현돼 있죠. 근데 A 집합 뭐야? 직선의 위 아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선의 위네. B는 뭐야? 원의 내부. 그렇죠? C는 뭐니? 원의 내부. 됐니?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야? 부등식의 영역 문제죠. 근데 집합으로 표현돼 있고 서로 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무슨 문제야? 집합. 알겠나? 즉 1학년 때 배운 것들이 2학년, 3학년 때 또는 수능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무조건 나와. 단, 마지막에 묻는 물음은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물어보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해. 이 내용이 수능 갈 때까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그 지금 ABC 집합 3개 갖고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한 공식 있잖아. 그거 수능까지 중요합니까? 아니,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땐 그 걔네를 더하기만 하면 안 돼요가 중요한 거야. 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안 돼요가 중요해. 근데 그 공식을 꼭 외워야 됩니까는 사실 안 외워도 되면 그건 시험 보고 끝이야.
그 중 고1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도 안 쓰는 것들 나중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들은 내가 이제 짚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수능까지 나와라고 한 건 문과를 겨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말하는 거야. A 교 B 여가 A차 B단 수능까지 나와. 알겠지? 너네 확률 배워봤지 않나?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으로 했잖아. 그때 막 이런 거 하잖아. N이라고 붙으면 원소의 개수인데 P, A, 교, B 막 이런 거 하잖아. 다 집합 표현이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한다. 아, 선생님 요거 하나 안 했다. 1번에 풀 건 아닌데 그거 하나 갈게.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 있지. 그거 밑줄 치고 별표도 칠게요.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그 집합만 좀 설명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새롭게 뭔가를 정의한다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배운 내용에 비유하자면 절대값 또는 가우스 같은 애야. 집합에서 얘는 내신에서 좋아하는 애 같아. 수능까지 나올지 모르겠고요. 자, 그놈의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 대칭차집합. 대칭이라는 말 알지? 그쵸? 비대칭 막 이런 말 알잖아. 대칭차집합.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차 B 색칠해. 그럼 어디 색칠해야 되냐면 이쪽 색칠해야 돼. 그 미국 유명 핸드폰에서 A사 그 어떤 마크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B차 A 칠해라 그럼 어디 칠해야 돼? 여기. 아니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게 삼성에서 수동 들어오면 어떡해. 요즘에 국정원에서 아주 핸드폰 해킹했다고 난리잖아. 삼성에서 수동 안 하나? 삼성폰만 해킹하잖아. 아이폰 해킹이 안 된대. 나라니까 못 보나 봐. 해킹 의뢰를 하는데 삼성폰만 의뢰했잖아. 아유, 이상한 거네. 자, 봐봐. 합집합인데 차집합 차집합 더한 요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 차집합. 근데 용어 자체가 너네한테 중요하진 않아. 알겠지?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요거야.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고 만드는 방법 딱 두 개 정도만 알고 가자. 자, 뭐야? A차 B랑 누구? B차 A를 뭐 하면 돼? 합하면 돼. 대부분의 애들이 대칭차집합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그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잘 봐. 얘는 그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단점이 있어. 집합이 3개 들어갔을 때 이 표현은 굉장히 힘들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A차 B를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교 B 여 합집합 B 교 A 여라고 해도 괜찮죠? 맞지? 그리고 이렇게도 해도 괜찮아. 뭐에서? 어? A합 B에서 A, 교, B를 뺐다라고 해도 괜찮아. 자, 차집합이라는 거 어떻게 써는 거랑 똑같지? A, 네. 앞에 집합, 교집합, 뒤에 집합, 여집합이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됐나? 이해되지? 자,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요 형태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이 네 개거든? 근데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 3번. 알겠니? 요거 요거. 자, 문제 풀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와. 대칭차집합 어떻게 만든다고?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거 빼는 거. 알겠어? 다시 대칭차집합 어떻게 만들어? 합치는 거에서 겹치는. 이건 적어놔. 중요하니까. 그럼 봐봐.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A 차 B 합시. 합집합
B합시 차 A 됐나? 물론 이거 쉬운 거야. 잘 봐. A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A 차 차 A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 차지가 집합이 세 개여도 상관없어. 알겠니? 근데 봐봐. A 차 B 합시라는 거 구하면 여기죠. B 합시에서 A 빼면 어디야? 요거네. 이해돼? 그죠? B 합시에서 A 빼면 밑에 요만큼이잖아. 맞지? 그럼 칠해주세요. 그럼 어디 칠해야 돼? 요게 A에서 B 합시 뺀 거고 B 합시에서 A 빼면 요만큼이죠? 이해됐니?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A와 B 합시를 뭐 한 거에서? A랑 B 합시 뭐 한 거에서? 합한 거에서 뭐 하라고? 겹치는 걸 빼라고. 알겠니? 이해됐어? A랑 B 합시 합치면 어떻게 돼? 다. 거기서 A랑 B 합시 겹치는 게 여기 지금 칠한 안한 여기죠. 이해됐나? 그럼 조금만 갖고 봅시다. A 차 이번엔 B 교시 합 B 교시 자 물론 이 표현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해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건 헷갈리게 할 때야. 요 정도만 해도 선생님 조금은 헷갈리는데 봐봐. A랑 응애랑 응애랑 A를 서로 빼고 있는 걸 합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차집합. 그냥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해도 괜찮지만 조금 복잡한 그림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둘이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빼라라는 개념을 외우라고 3번은. 알겠지? 대칭차집합은 저렇게 푸는 게 편해요. 그럼 봐봐. A랑 B교C랑 합치면 어떻게 돼? B교C가 요거죠. 됐나? 맞아? 젠진 좀비야 지금. A가 어디야? 여기죠. 됐어? 이해돼? 지금 뭐한 거야? A랑 B교C를 합친 걸 칠한 거야. 그리고 A랑 B교C랑 겹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나? 가운데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게 이 요놈이 얘기하는 거야. 대칭차집합은 항상 요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원리를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해. 알겠죠? 더한 거에서 겹치는 걸 뺀다. 그게 대칭차집합이야. 알겠니? 넘어갑시다. 나중에 대칭차집합 이상하게 풀지 마. 막 빼고 막 이상한 거 아니야. 쉬운 건 그렇게 돼요. 근데 복잡한 거는 무조건 합치는 거에서 겹치는 걸 뺀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자, 1번 고난도라고 써있죠? 돌지 말자. 자, 집에 갈 때까지 30분 남았네. 30분. 프레젠토다. 까먹을까봐 미리 줄게요. 지난번에 까먹고 못 준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별이는 두 개, 다른 애들은 한 개. 진짜 예상. 그럼요, 혼분형 나죠. 70. 도깨비에서 지금 혼내. 지금 70이 혼자 넘습니다. 아, 뭐죠? 아니요. 선생님 다예요? 어, 맞다. 아, 진짜 너무한다. 69개만 할래? 네! 몇 문제 되지? 은별이는 안 돼. 은별이는 다 해야지. 왜요? 49, 40. 아, 2번만 해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 2번만. 아니, 72문제인데 69개 하는 게 좋아. 아, 뭐야. 49문제. 에이, 왜 그래? 아니, 7, 7. 아, 잠깐, 이게 뭔데? 이게 문제인데? 몇 문제? 몰라? 23문제. 아니, 몇 문제라고 해? 너네 숫자 세는 거 안, 몰라? 맨 끝번호에서 포함하지 않는 번호를 쫙 빼면 되잖아. 과상들 진짜. 그거 몰랐으니까 안 돼. 와! 와, 이거 알았는데. 안 돼! 아, 저는 몇 문제 푸는 거예요? 은별이는
분배로 치지 무슨 소리 안 들려? 대학 가는 소리 안 들려? 뭐 냄새 안 나? 대학 합격하는 냄새 안 나? 있네. 여기 있어. 여름방학을 어디 쳐 놀라고. 어? 아 그냥 공부하다가 손이 타야 돼. 어? 아 뜨거워! 이렇게 해보면 여기 막 타 있어야 돼. 어제 바학 학교 아니요. 수요일 8월 5일이 내가 방학이에요. 어? 8월 5일이 방학이에요. 뭐? 8월 5일. 아니야 그냥 방학했어. 8월 5일. 학교 몇 시까지 가? 7시 50분. 몇 시 끝나? 5시. 아이 저 표정 봐. 진짜 5시에. 진짜? 소리야. 종이야 괜찮아? 우리 5시에 끝나자 학교. 5시 끝나자. 그래. 어? 아 지금 불쌍한 표정 짓지 마. 두 장만 빼주세요. 1번. 두 장만 빼주세요. 1번이야 지금. 아 선생님 안 오는 날 있으면 누가 수요일 날 못 오면 누가 와야 돼요? 어? 수요일 날 못 오면. 아 그리고 뭐야? 요번 주 금요일부터 특강이니까 그거 날짜 같은 거 잘 알고 있고 2시 알겠죠? 아 월요일 못 와요. 다음 주? 왜? 나? 저도요. 왜? 왜 다음 주? 그대 그때도 뭐 하나? 교회 저 가족 여행 가죠. 교회에서는 가니까 다 그냥 꺼져. 예약이 중요하냐? 수련회가 중요하지? 예수님이랑 같이 가. 좋은 데 가. 아, 좋은 데 수련회도 빠지는데 그 서울대 연구대 말고 좋은 데 가 그냥. 나중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잘 가야지. 그니까는 쌤이 그래. 고등학생 때 어떻게 우리가 어? 어 친구도 못 만나고 어? 남친 여친도 못 사귀고 말이야. 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쌤이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나도 그러고 살았어. 쌤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 여자친구 있었거든. 계속 있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공부도 그냥 적당히 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이제 너네를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얼만큼 해야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 머리가 평범하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애거든. 해도 해도 멀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할 때는 된 거 같은데 나도 아직 내가 수학에서 완벽하다고 말 못해. 너네보단 잘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보려고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내줘야 되고 뭐 수련회도 좋고 가족여행도 좋고 친구랑 노는 거 무슨 뭐 남친 여친도 참 좋아 좋다고 단 그거라면 성적은 떨어지는 거 맞잖아. 맞지? 너네 삶이 윤택해지고 재밌는 추억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는 거 맞아. 그치? 친구랑 재밌는 영화 보면 성적이 올라가니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랑 비해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해도 괜찮지만 알고 있으라고. 그 시간이 너네 삶에서 좀 유익한 시간일 수 있어. 살 길게 봤을 때. 사실 나도 그래. 공부하는 것보단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사귀어. 그게 사는 맛이 있지. 그러나 대신 그걸 다 하면서 또 대학까지 욕심내는 건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재밌게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되 하고 싶은 게 좀 욕심이 있다. 나는 사실은 대학도 서울로 가고 싶고 어? 공대 오빠랑 뭐 결혼할 거고 이게 생각이 있으면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해. 그리고 아직은 이제 1학년이니까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쌤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노량진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서 보통 재수생들을 봐. 걔네를 보면은 알 수 있어. 얼마나 참 이 대학 하나 가보려고 이렇게 애들이 띠똥을 싸는지. 그러니까 너네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사실 상위 10% 안에 있는 학교들이잖아. 그쵸? 10%의 노력을 하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10%면 한 반에 3, 4명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반에 3, 4명 안에 있는 노력을 한다? 아니지. 그러니까
다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뭐 못 오면은 그 복습하면 돼 자기가 뭐 유튜브 보면서. 근데 쌤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돌아오진 않으니까 잘 고민해라 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조금 미뤄도 나는 괜찮지 않나. 근데 무슨 잡혀진 약속을 뭐 깨라 막 이러진 않아. 너네가 너 선택이야. 그거는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속상해 하는 건 좀 감당을 해야죠. 내가 이런 성해대학교에 갈 줄 몰랐네 막 이러면서 신현대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러지 말고 여튼 열심히들 해라. 쌤이 인생이 즐거워라는 모토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는 그래도 야, 너 노력 많이 했으니까 됐어. 사실 이거는 좀 웃긴 말이잖아, 그렇지? 이겨야지. 순정을 담아서 살아가면 뭐하니? 나랑 안 사귀는데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도 내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쌤은 그래도 아무리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공부 쪽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너네도 대신 이제 밖에서 내가 너네를 만나면 공부가 전부라고는 얘기하지 않아. 근데 얘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인생의 즐거움과 대학과 잘 고민하세요. 물론 난 대학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 뒤에 인생이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이 끝인 줄 알았어. 그때 만난 친구가 다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 뒤가 훨씬 더 많아. 그랜드라인이야 그 뒤는. 이스트블루였다면 그 다음은 그랜드. 200회까지 봤어 지금. 하늘 섬에서 끝나고 내려와서. 자, 합시다. 하늘이든 뭐든. 자, 1번. 자, 일단 이 고난도 문항 4개를 풀 때는 어떤 풀이보다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나 그런 거를 위주로 설명할 테니 너네도 그런 걸 위주로 들어. 그냥 풀어주는 풀이 보고 뭐 됐다 뭐 이러지 말고. 자, 일단 거기 집합이 하나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갑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라고 하고 an이라는 집합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an이라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셔?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m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n보다 작아야 돼. 됐나? 그리고 n은 누구냐면 n은 여기 있는 애가 지금 n이잖아? n은 얘가 n이야, 그쵸? 이해되지? 그리고 뒤에 또 무슨 조건이 붙었나? m과 n은 어때야 된대? m과 n은 서로 서로. 자, 그럼 느껴야 돼요. 자, 이런 집합 좋아요? 싫어요, 그쵸? 왜? 한눈에 견적이 싹 안 나와. 그치? 그럼 어떻게 볼까? 얘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얘를 들어주죠? 얘를 들어. For example. 얘를 든다는 뜻이야. M에다가 3을 대입했죠. M에다 대입한 거야? N에다 대입한 거야? 네. 지금 N에 3을 넣어본 거야. 됐죠? 그럼 A3 한번 가봅시다. 자, A3이라는 집합은 M이라는 원소들로 돼 있어. M1, M2, M3, M4 이렇게. 근데 그 M은 누구보다 작아야 해? 3보다는 작아야 해. 그리고 그럼 뭐야? 그리고 3과 M은 서로 소래. 이해됐나? 되죠? 그럼 보자. 3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계셔? 1, 2지. 근데 1, 2 중에 3과 서로 소인 애는? 1과 3은 1밖에 그 공약수가 없잖아. 그럼 1도 서로소죠. 서로소란 말과 소수란 말 상관없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3보다 작은 수가 1인데 둘 다 3과 서로소지. 그래서 얘는 1과 2라는 애가 A3이네. 그래서 A3이 1이라고 나와있죠. 됐나? 자, A4도 돼있네. 근데 잘 봐. 죽을 때까지 이걸 할 건 아니죠? 규칙을 찾아야 돼. 됐나? 자, A4 가보자. A4는 뭐야? 4보다 작은 수야. 그럼 일단 후보는 1, 2, 3인데 4와는 뭐여야 해? 서로 소여야 해. 그럼 4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건 1, 2, 3 중에 1, 3. 그럼 2가 빠진 거지.
됐나? 그래서 1 그래서 A 코까지 됐니? 됐어. 수빈이 아주 그냥 성이 아주 그냥 다들 그냥 좀비야 그냥. 누가 물었어? 누가 물었어? 초코빵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시원놈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먹었어. 아직도 기억나. 아 꿈에 나올 것 같아. 왜 그렇게 없지 않아요 원래? 아닌가? 아니 근데 은별이가 약간 추구하는 방향성과 안 맞지. 내가 그럼 귀여운 거 추구하잖아. 아니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 아까 그 황해가 한 장면인 줄 알았어. 어우 깜짝이야.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자 근데 뭐라고 했어? 요렇게 돼 있네. A5와 A8의 교집합 거에 A5와 A8의 교집합이 일단 필요하죠. 그럼 보자.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통해 얘를 충분히 들어서 상상해 볼 수 있어. 이메진 해볼 수 있어. 임예진 알고 있니? 그 그래. 자, 이메진 해봅시다. A5라는 놈은 5보다 작은 자연수지. 그럼 후보는 1, 2, 3, 4. 됐어? 그럼 1, 2, 3, 4 중에 5와 서로서 누구? 단에 그래가지고 A5에는 1, 2, 3, 4가 들어가네. 됐나? 자 A8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고 8보다 작아야 되고 8과 서로서야 하네. 그럼 이에 대해서만 다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 3, 5, 7이겠죠? 그러면 겹치는 거 누구셔? 1, 3이겠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쉬운 건 아니야 귀찮아. 근데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A4와 AK라고 돼 있네. 그쵸? 그게 얘랑 똑같아야 돼. A4 먼저 가자. 근데 A4가 아까 얼마였어? 어? 그럼 잘 봐. 1, 3이랑 AK라는 이상한 애랑 겹치는 거 구했더니 누가 나와야 돼? 1, 3이 나와야 돼. 무슨 소리야? 1, 3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라는 소리죠? 됐니? 그럼 생각해보자. AK는 엄청 큰 숫자에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1, 3만 들어있으면 1부터 막 다 숫자 다 있어도 돼. 됐니? 이해되죠? 그럼 생각해보자. 문제도 뭐 구하라고 했어? 그걸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 그러면 다 대입해봐도 상관은 없지. 근데 생각을 하자. 1, 3이 들어있기 위해서 K, 즉 요 숫자는 이게 K잖아, 그치? 요 숫자는 얘와 뭐여야 해? 서로서여야 하죠. 예를 들어 K가 6이야. 6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니까 요런 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아 그러면 3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수가 들어있어도 1은 포함되는 거 이해되죠? 그 문제는 3이야. 즉 K는 뭐와 서로 서야 돼? 3과 서로 서야 돼. 예를 들어 K가 9야. 그럼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서로 서가 아니니까. 근데 8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아하 K는 5의 배수를 제외한 수 뭐야? 3의 배수를 제외한 수 거야. 그러면 3의 배수가 20까지 몇 개 있는데? 그 3, 6, 18이니까 6개네요. 그쵸? 주의할 점은 20개에서 6개 빼서 14개라고 쓰면 틀려. 왜? 왜? 1, 3이 들어가기 위해선 1이나 2는 안 되죠. 3보다 커야 되잖아. 이해됐니? 아니 얘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2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1, 3이 안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므로 1, 3이 들어가기 위해선 K는 뭐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2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AND 3의 배수 아닌 놈이어야 됐죠? 됐나? 그러면 요 안에 3의 배수가 총 몇 개 있어? 일단 3부터 20까지 아니 4부터 20까지 총 몇 개? 17개 됐나? 그리고 3 제외하고 나머지 3의 배수가 몇 개셔? 5개지 그치? 그래가지고 총 몇 개? 12개가
되겠죠? 브래드 피트 와이프 이름 알아? 안젤리나 졸리? 안졸리냐 졸리? 그래. 아. 보자. 2번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y는 x 제곱이죠? 근데 그거의 위야 아래야? 위. 위. 자, y는 x 제곱인데 그 위야. 그래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야? y는 4보다 작대. 됐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거기 있는 점들이 집합이야. 그쵸? x, y가 점, 그 좌표 뭐냐 원소니까. 자, y는 4보다 작다니까 y는 4는 요렇게 생겼고요. 걔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역은 요렇게 되시겠어. 됐나? 됐나? 옛날 강호동이 하던 거야. 준비 됐나? 이런 거 안 몰라? 아, 됐나? 막 이러잖아. 힘들다, 너 나도 힘들어! 아이, 12분 남았어. 이 12분들아. 기운 내! 기운을 내. 18분 동안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응? 대칭차 집합 했잖아, 이 집야.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제도 했잖아. 자, 봐봐. 빨리 할게. 자, C가 뭐야? C 별표. 자,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누구셔? y-x. 됐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y랑 x를 골라서 y-x를 한 개 C야. 됐어? 그럼 y-x 1번, y-x 2번 등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때 y-x의 제일 큰 값과 y-x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y-x를 뭘로 보는데? 그래, 그래서 y-x를 k라고 놓고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찾는 문제겠죠? 됐나? 자, 그림만 하고 구하는 건 너네가 숙제로 구합시다. 자, 넘기시면 y는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y절편에 해당돼. 근데 그 y절편은 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애들한테만 허용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y절편이 제일 클 땐 어디를 지나가셔야 돼? 여기죠? 이렇게 지나갈 때가 y절편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언제 제일 작아? 여기에 접할 때가 제일 작겠죠? 이해되나? 자, 요거는 y가 4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4지. 그럼 대입할 수 있죠? 접하는 거 어떻게 구해? 교점이 하나뿐이다라는 논리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어떻게 해? 판별식이 0이다. 충분이니까. 됐나? A 두 개 구하세요. 자, 그 다음 3. 자, 이번은 조금 쉬운 문제였고요. 자, 3번이 조금 이제 그 위에 거보다 헬인데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3번이랑 1번이 유사한 느낌이야. 집합 문제라고 써있긴 한데 집합 느낌이 안 나. 집합 백선생 봤니? 안 봤어? 닭 생닭 스테이크 막 이런 거 하던데 안 봤어 이거? 아유 죽이죠. 공치죠. 자, 봅시다. 자, A. 자, 일단 이렇게 어이없지, 그치? 얼척이 없죠?
얼척이야? 얼척이 없어. 자, 봐봐. 요렇게 생긴 이상한 등식이 하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냥 식이 하나 있는데, AK, AK 소총. 자, AK가 X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AK의 원소가 누구야? X인데 뒤에 있는 걸 만족해야 돼. F1의 X 플러스 F2의 X부터 어디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FK. 그럼 봐봐. 느낌 알아야 돼. FX 무슨 식이야? 2차. 그래, 2차식 되니? 자, 2차식을 K번 더한 거야. 그 몇 차식? 2차식 됐니? 이해돼? 오케이, 갑니다. 1번 문제는 분명히 느꼈어. 이상한 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 얘를 들어본다고. 알겠나? 자, 일단 케이가 뭐 굳이 상관없는데 기어 A3 먼저 합시다. A3 됐지? 해볼게. A3. 자, A3은 여기다가 1, 2, 3까지 더하는 거네요. F1의 X 플러스 F2의 X 플러스 F4는 0이라고 되어있지 아마? 네. 3의 X는 0. 아, A3은 요 방정식의 근이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는 뭐라고 되어있어? 그 밑줄 쫙 쳐. 이게 중요한 정보니까. 일단 봅시다. F1의 X는 여기다 1, 2, 8라는 소리지? 어떻게 돼? X의 X 마이너스. 됐나? 2는 X의 X 마이너스 2죠? 3은 X의 X 마이너스 3이지. 는요. 어? 모든 식이 이런 식이라면 인수분해가 쉽네요. 뭘로 묶여? X. X로 묶이죠. 자, 그리고 3개면 무조건 앞에 몇 X겠어? 3x. 그 다음에 뒤에는 1, 2, 3을 더한 거네. 맞죠? 지금 우리는 3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 모든 k 값을 다 하려는 거야. 그게 현명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6인 게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3x 빼기 6이니까 여기서는 2 나오고 여기서는 0 나오는데 둘 다 정수지. 맞아? 그러므로 기억, A3의 원소는 두 개다. 맞니? 네. 맞죠? 기억됐어. 그럼 느끼자. 바로 K 갑니다. 이런 걸 일반화라 그래. 자, AK는 자, 어떤 방정식의 근인지 보자. 자, 일단 이게 총 몇 개가 있겠어, K는? K. 근데 다 뭘로 묶여? X. X로 묶이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괄호가 총 몇 개겠어? 그러니까 X라는 놈은 몇 개? K. 그래서 KX. 되니? 맞죠? X가 하나, 둘, X로 싹 묶으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더할 거 아니야? 그때 생기는 X가 K이야. KX. 그 다음 뒤에는 또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부터 K까지지. 1부터 K까지 함. 됐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K. 그래서 는 0. 이해되니? 자, 엄밀히 말하면 요거를 계산하는 건 수열 문제거든. 근데 수열을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치고 풀게. 이해됐어? 그럼 질문하자. 아, 선생님! 얘 무조건 K보다 크죠? 아, 미안. 이거 0일 수 없지. 0일 수 없잖아. 왜냐면 1부터 K까지 더한 거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0과 이상한 수 두 개. 그럼 무조건 방정식의 근은 두 개니까 집합의 원소도 두 개다. 맞아? 아니지. 왜? 문제도 뭐라고 했으니까? 정수를 했으니까. 0은 정수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정수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볼라? 그리고 때문에 뭐 생각을 해봐야 돼. 됐어? 자, 원래는 뒤에 있는 거 구할 수 있지만 우리 모른다 치고 니은 이거 봅시다. 니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하여 0은 AI와 AJ의 교집합이다. 우리 알 수 있죠? K에 어떤 애를 넣어도 무조건 0은 들어가 있지. 그러므로 AI와 AJ의 교집합은 0이다. 맞나? 무조건 맞죠? 그럼 니은 됐고요.
디귿 8, 9, 10 갖고 와라 그러네. 이해돼? 8, 9, 10 갖고 와래. 됐어? 그럼 잘 봐. 원소의 합은 5다라고 했는데 일단 세 개에 다 뭐뭐뭐 들어있어? 0, 0, 0 들어있는데 지금 0이 주인공이 아니죠. 왜냐면 0은 더해도 0이니까. 그러면 잘 봐. 8로 했을 때, 9로 했을 때, 10으로 했을 때 정수 나온 거 싹 더하면 5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이해돼? 그럼 지금 못 찾는 거야. 정수냐 아니냐를 지금 사실 묻는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원래 1부터 8까지,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우리 모르지만, 수열을 안 해서 모르지만 1부터 10까지 더한 거 알죠? 얼마? 그래서 10까지만 둔 거야. 이게 수열이었으면 20쪽겠죠. 그래서 자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55를 잘 봐. 그럼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X는 얼마? 5.5. 그러니까는 10은 탈락. 그래서 걔는 0과 5.5가 그립니까? 탈락인 거야. 두 번째 A 9 봅시다. 자 그럼 10까지 더했으니까 거기서 10 빼면 9까지 더한 거죠. 그럼 얼마? 45를 뭘로 나누면? 9로 나누면 5네. 그럼 이거 원소 5 지금 통과됐죠? 그럼 일단 5 나온 거야. 그 다음에 8 가자. 그럼 거기서 9 빼면? 36이지 그치? 걔를 8로 나눠야 되죠. 떨어져 안 떨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네. 즉 원소는 누구뿐? 5뿐. 되니? 답은 5번. 자 4번도 가볍게 봅시다. 자 S라는 집합이 A, B, C, D, E, F, G고요. A가 A, B, C, B가 A, C, D야. 됐니? 그럼 해석만 합시다. A합 X랑 B합 X가 같아야 돼. 됐나? 자 그럼 봐봐. A, B 둘 다 들어있는 놈 누구야? A, C. A와 C는 X에 있던 말던 상관이? 아니 A, C가 지금 A, B에 둘 다 들어있잖아. 그러면 X는 A랑 C가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럼 A, C는 두 가지씩인 거야. 됐니? 단 누군 무조건 있어야 돼? B와 D는 무조건 있어야 양쪽이 같아지겠지. 그러니까는 뭐야? X는 B와 D를 무조건 포함하면서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네. 됐죠? A, C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같이 풀면 되겠지. A, B, C, D, E, F, G가 몇 개니까? 7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 꼭 포함해야 돼? 그럼 이해 됐음? 32. 됐죠? 자, 2번만 빨리 하고 마칩시다. 자, 봐봐. 봐봐봐. 이 의미만 알고 끝냅시다. 자, A1인 거 됐니? 자, 내부야, 외부야, 선만이야. 선만. 그치? B는? 선만. 그러면 원은 뭐 내접할 수, 외접할 수, 두 군데서 만날 수, 안 만날 수 있죠?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봐봐. X,Y는 C 봐봐. C는 어떤 직선이죠? 자, 너네가 밑줄 쳐야 되는 건 이거야. A,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보고. 자, 그 의미 때문에 잠깐 짚었다. A, B가 뭔지 얘기해. 그렇죠. 좀 자세하게. 원과 원의 교점. 됐어? 근데 그 원과 원의 교점이 어디 포함됐네? 무슨 뜻이죠? 지나간다. 그래, 그래서 C가, 그래, C가 뭐가, C가 뭐라고? 공통연의 남정식이다. 그 얘기한 거야. 알겠어? 의미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막 이것저것 구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공통연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하니? 두 번 뭐 하면 돼? 빼가지고 그 M값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25페이지까지 숙제고요. 안 푼 거. 그 다음에 쭉 프린트 잘 풀어보고. 알겠나?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은 됐고